그 탁발성이, 탁발성이 뭐냐면 그 중이 아니에요. 중. 중이 지나다가 분지로 돼서 다 좋은데 저 동쪽이 저 텅 폈다고 얘기해요. 그래서 동쪽으로 재물이 새겄다. 그리고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막아라. 어떻게 막느냐. 나무로 심어야 하잖아. 나무를. 그래 나무를 심어라 해서 그때 나무 심은 것이 지금 한 400년이 넘었죠. 고목이. 그래서 지금은 그 양쪽에 축, 저, 제방 뚝을 쌓고 길이 나고 그래서 지금 많이 훼손돼서 몇 개 없어요. 네, 좋은 자리죠. 동네로서는 괜찮지. 들 넓고 들이 여기 저 밖에 이 위에 세 군데가 들이 있고 옛날부터 서당 선생이 있어서 계속 교육을 해왔거든. 그래서 외정시대에 외정 말년이 저 신교육 들어오기 전에는 이근방 마을에서 전 밀리 저 공부하러 왔대요. 서당 선생한테. 이 마을 저 넘어 저 밑에 위에 사람들이 일리 공부하러 왔대요. 지금 요거 요산이 이 마을에서 이 산을 바라보고 이게 안산이라고 앞에 있는 이제 산인데 요 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내려가다가 쭉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 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요 마을이 이 마을이 이렇게 물이 감싸주는 형국을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산이라는 거지. 이 산이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가다가 부딪히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토사가 모여가지고 이 전지가 지금 논밭이든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 거죠.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또 여기도 공간이 만들어지죠. 여기도 만들어져 있죠.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 세 군데 정도가 있으니까 이 마을은 노력하기 따라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그 중요한 산이 어떤 산이냐, 이 산이다 이거죠. 앞에 이 물을 역수해 주는 산, 물을 멈출 수 있게끔 해주는 산이다 이거죠.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비보습이죠. 이 비보습은 결과적으로 물을 내려가는 쪽에 이 나무를 세워서 키움으로 인해서 바람이 이쪽에 들어와서도 바람을 막아주는 영향도 있지만 물이 내려가는데 물 기운을 계속 끌어당겨서 보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또 요건 이제 보호수겠죠. 마을 입장에서 들어오는데 모든 나쁜 기운을 이 당산나무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제거시키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, 말하자면 통과하는 통과위례적 공간. 이 세계는 나의 삶의 터전이고 이 당산나무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간다고 하면 죽음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선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. 풍수에서 말할 때 산이 솟아오르려고 하는 나무의 기운처럼 솟아오르려고 하는 기운이 있을 때는 목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기 이제 인공위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정확하게 감별하기는 어렵지만 나무의 붓끝처럼 솟아오르려고 하는 기운이 있을 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나 이 마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금의 형상인 산에다가 솟아오르려고 하는 산이 겹쳐있는, 그러니까 겸체적 산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.